먼저 금주의 게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던전앤 파이터가 액트 2 두 번째 회전 전장의 여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건어의 각성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여성 레인저의 각성 글러디아, 고대의 중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 런처의 각성 헤비베럴, G시리즈의 궁극 형태를 조종할 수 있는 메카닉의 각성 메탈아트, 그리고 전장을 승리로 이끄는 스피파이어의 각성 발키리까지 여성 건어의 각성이 업데이트되어 좀 더 강력한 캐릭터 육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횡스크롤 MMORPG 텐비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부위별 방어구에 능력치를 부여하는 각성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전직 개념의 각성은 70레벨부터 가능하며 각성이 완료될 때마다 강력한 스킬과 외형 등 강력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 시스템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의뢰 사무소의 NPC가 주는 임무 중에 자신이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임무는 20분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지루함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죠. 캐릭터 도우미 펫의 활용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펫은 유저들이 보다 좋은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유저들에게 공격력이나 방어력 등 능력을 충전해주는 자동 버프 시전 기능이 추가되며, 펫을 통해 스킬 슬롯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일정이 공개된 온라인 신작 게임입니다. 대전 액션 슈팅 게임, 크래시 매트리 프리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크래시 매트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에 썼던 속성을 가진 7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월은 달의 속성을 가진 캐릭터로 근접 공격에 강하고, 불 속성의 화 캐릭터는 불공격을 사용하는 식으로 캐릭터들의 속성과 개성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한마디로 캐릭터를 골라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말씀. 유저들은 마음에 드는 속성의 캐릭터를 선택해서 특유의 공격, 필살기, 스킬 등 캐릭터 능력을 사용해 제한 시간 안에 상대방을 많이 쓰러뜨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3대3 대전 모드만을 지원한다는 것. 게임 모드의 다양성은 부족하지만 다대다 액션의 진술이 맛볼 수 있겠죠? 이번 프리테스트에서는 암살자형 남성 캐릭터 토와 상대를 강제로 춤추게 만드는 여성 캐릭터 1이 새로 추가되어 크래시 배틀을 대표하는 7가지 캐릭터를 게임 속에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지하연구소, 경납고 등 기존의 맵과 달리 비밀 통로가 있고 구조가 복잡한 높은 난이도의 맵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크래시 배틀의 프리테스트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전 액션 게임, 로스트 사가가 공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로스트 사가는 수많은 게이머들이 하나의 맵에서 전투를 벌이는 난투형 대전 게임으로, 1인 캐릭터 체제의 대전 게임들과는 달리 10가지가 넘는 캐릭터 중 자신이 용병으로 선택한 캐릭터들을 실시간으로 교체해 싸운다는 점이 이색적입니다. 유저들은 중세 판타지, 서부 개척시대, 미래 SF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직업 캐릭터를 용병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별모양 수리검을 든 카게 닌자, 청룡관우, 스페이스 솔저 등 개성 넘치는 18명의 용병을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대전 게임에서는 상대의 HP를 0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스트 사가에선 복장 해제가 먼저입니다. 용병 캐릭터가 입고 있는 4가지 복장이 모두 해제되어야만 완벽한 KO가 된다는 사실. 로스트 사가는 난투형 게임 모드 외에도 상대팀 전원을 포로로 만드는 포로 탈출 모드, 맵의 특정 위치에 떨어진 왕관을 확보하는 히든 크라운 등 다양한 게임 모드로 전략적인 대전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나는 족구 게임, 스파이크 걸즈가 공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파이크 걸즈는 족구의 롤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게임으로, 흔히 미소녀 족구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깜찍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슈, 건강미 넘치는 앨리스, 도도함이 매력인 도로시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족구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선 먼저 체육관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걸즈의 튜토리얼에는 족구 트레이너 미라가 대기하고 있는데, 음성을 통해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등 족구 규칙을 설명해주고 실전 경기 연습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은 바퀴벌레 잡기, 청소하기 등 쉽고 재밌는 미니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죠. 유저들 간의 본격적인 멀티플레이는 경기장 안에서 펼쳐집니다. 놀이동산을 테마로 한 유원지 코트, 카페 중심에 마련된 카페거리 코트 등 다양한 맵에서 2대2, 3대3 팀플레이 모드를 즐길 수 있죠. 파이크걸즈는 리시브, 토스의 공격의 3단계에 각 캐릭터별로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속공과 막강 수비가 가능하며 공격 방식도 파워 게이지 조절 정도에 따라 밀어넣기, 라인 공격 등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와 네트 플레이는 물론 스파타크로 수준의 화려한 기술이 더해진 스파이크 걸즈로 족구의 묘미를 느껴보세요. 고민을 해결해달라며 지 프로젝트 제작진을 직접 찾아온 25세 고민남 김땡땡씨. 몇날 며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땡땡씨를 괴롭힌다는 그의 고민거리 과연 무엇일까? 약골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남자다움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외모. 저주받은 운동신경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부작용만 일으키고 지옥 훈련은 꿈에도 못 꾸는 저질 체력의 소유자. 약골 이미지는 이제 그만. 이제 센스 있고 남자다운 이미지로 거듭나자. 힘들고 몸에 맞지 않는 운동 대신 게임으로 즐기는 헬스 트레이닝. 순발력이면 순발력,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팔방미인 트레이너와 함께 지금 바로 떠나보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순발력.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 높여줄 수 있는 게임에는 뭐가 있을까? 본격 핸드헬드 리얼 버라이어티 스턴트 액션. 맨몸으로 빌딩을 오르고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는 프리러닝을 소재로 한 미러스 엣지를 소개한다. 언론과 자유가 통제된 주인공 페이스가 언니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계획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복잡한 구조물이 즐비한 빌딩의 옥상, 마천루 사이를 넘나들며 적들을 따돌린다. 귓전을 때리는 바람소리,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 자칫 실수했다간 높은 건물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건물 위를 걸어다닐 때도 마찬가지. 중추신경을 곤두세우고 균형잡기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날렵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1인칭 시점과 과격한 액션은 게임의 재미를 높여주지만 플레이어의 체질에 따라 극심한 멀미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니 주의하자. 엉덩이가 들썩들썩, 5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다고? 당신을 집중 대마왕으로 만들어줄 테트리스가 다시 돌아왔다. 판게임 테트리스 웰컴백. 네모 블록의 혁신, 무소와 신의 경지를 오르내리며 네모 블록과의 한판 승부를 벌였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업그레이드된 빅지미를 안고 온 테트리스, 취향 따라 개성 따라 즐기자. 게임 속도는 내 레벨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숫자 패드의 키도 상황에 따라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4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들을 회전시키고 모양을 바꾸어 차곡차곡 쌓는 것이 테트리스의 기본 원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공간 감각을 살려보자. 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바짝 긴장. 순발력 있게 알맞은 타이밍에 키를 눌러주는 것 또한 중요한 키포인트다. 또 블록을 이동하는 시간에 다음 블록을 확인하며 쌓아주는 센스까지. 늘어가는 테트리스 실력과 함께 높아져가는 집중력, 순발력, 그리고 눈치밥까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석삼조란 말인가. 진정 이 시대가 원하는 혼남이 되고 싶다면 단게임 테트리스로 고고씽! 약골이 갖추고 있는 구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겁이 많다는 것. 담력 기르는 데는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게임으로 단련하는 게 제일이라는데, 담력 훈련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더욱더 강력해진 공포로 돌아온 매력적인 호러 어드벤처 게임 사일런트 힐. 사일런트 힐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6개의 시리즈가 발매된 코나미의 대표적인 호러 게임으로, 안개를 활용한 음산한 그래픽과 사운드를 활용하여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든다.
최신작 사일런트 힐 홈커밍은 주인공 알레스 시에퍼드가 고향으로 돌아와 실종된 가족들을 찾아가면서 시작되는데 차세대 게임기의 성능을 적극 활용해 전작보다 잔인하고 생생한 묘사로 공포감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사일런트 힐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간호사 누님과 토끼 인형은 어김없이 등장하여 깜놀하게 하시며 그 외 다양한 크리처들은 한결 업그레이드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불 꺼놓고 할 시에는 효과 2배! 하지만 노약자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신나는 춤으로 기분을 업시키고 체중도 다운시키는 효자 게임이 여기 있다! 댄스 댄스 레볼루션 유니버스 3! 이것은 댄스 게임의 원조격인 DDR3G의 최신 버전이자 출시 10주년 기념작으로 그동안 오락실용 아케이드로만 가능했던 DDR이 이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음악 선곡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세분화된 레벨을 플레이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또한 다양한 플레이 모드로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워크아웃 모드에서는 유저의 체중을 기록해 플레이 후 소모되는 칼로리 양을 체크할 수 있으니 똑똑한 헬스 트레이너가 따로 없다. 부모님도 그리고 사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띨띨한 이미지는 안 돼. 이제 똘똘한 이미지로 거듭나보자. 두뇌를 팡팡 돌아가게 해주는 게임 닌텐도 Wii 붐 블럭스.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개발에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붐 블럭스는 위 리모컨 컨트롤러를 조작하여 블록을 던지고 잡고 끌고 맞추는 독특한 퍼즐 게임이다. 각 블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주변 블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게이머가 어떻게 퍼즐을 만들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한하게 즐길 수 있다. 300가지 미션을 성공하려면 머리를 잘 굴려야 한다는 거. 새로운 감각의 3D 액션 퍼즐 붐 블록스로 두뇌 운동하자. 온몸의 감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G 프로젝트의 눈물겨운 노력! 게임으로 즐겨보는 헬스 트레이닝!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온 건물들을 프리하게 뛰어다니는 프리러닝으로 순발력과 균형 감각을 높여주는 미러스 엣지!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다! 집중력 향상과 순발력까지 도움이 되는 한 게임 테트리스! 그 어떤 담력 훈련보다 효과 만점! 담력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사일런트 힐! 춤도 추고 몸매 관리도 해주는 유쾌한 헬스 트레이너! 댄스 댄스 레볼루션 유니버스 3! 약골을 벗어나 지적인 이미지로 거듭나게 해주는 닌텐도 위일 붐 블록스! G 프로젝트 오늘의 명언 한마디! 무리한 게임은 금물! 게임도 잘하면 운동된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남자에게 차란 좀 더 있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얼마나 한다고? 야, 내가 왜 사용하는지 알아? 기름값이 비싸잖아. 싸대기 굴욕도 감수하게 만드는 로망이자 선망의 대상. 하하, 차들이 그냥 쭉빵쭉빵한 게 아유 야침이다 흐르네. 그냥 사나이 울리는 드림카 여기에 다 있다. 그게 어디냐고요? 어디긴 어디야, 바로 여기지. 프로젝트 고담 레이싱. 프로젝트 고담 레이싱은 엑스박스에서 최초로 등장한 레이싱 게임으로 섬세하고도 정밀한 그래픽 묘사와 뛰어난 게임성, 거기에 실존하는 세계적인 명차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장점까지 더해져 유저들 사이에서 최고의 레이싱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프로젝트 고담 레이싱 시리즈의 최신작 고담 레이싱 4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날씨 시스템과 모터사이클이 새롭게 추가되어 보다 현실적인 주행 느낌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교한 컨트롤, 빠른 스피드, 완수 레이싱 게임 고담 레이싱에 스피드 레이서가 납시였다는데. 아, 너 말고! 소개합니다. PGR4 스피드 레이서
류석훈. 안녕하세요. 고담 레이싱 초고수 류석훈입니다. 류석훈은 고담 레이싱에 관한 국내 최강을 자랑하는 초고수로 2008 WCG PGR4 종목 한국 대표로 선발,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넘버원 실력의 보유자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카레이스! 와우! 과연 듣던 대로 스피드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 스피드레이서 유석훈이 보여줄 오늘 초고수 플레이가 과연 뭘까요? 예, 고담 레이싱에는 여러 종류의 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WCG 같은 대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맵들에서 제가 타임어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GR4 스피드레이서 초고수 유석훈! 타임어택에 도전하다! 이 맵은 WCG 대회에서 사용한 퀘벡의 올드 포트 쇼시라는 맵인데요. 고담을 즐기는 유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타임어택 첫 번째 맵, 퀘벡 올드 포트 쇼트. 퀘벡 올드 포트 쇼트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심한 맵으로 초반에 등장하는 연속 S자 오르막 커브와 긴 직선 구간, 직각으로 이어지는 커브가 특징이다. 이 맵의 현재 랭킹 1위 기록은 55초 63인데요. 제 기록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트라이 릴렉스 준비하시고 스타트! 시작과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류석훈의 레이스! 아이고! 아유! 아, 조심 좀 해줘! 예, 여기는 연속 S자 오르막 커브인데요. 라인을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 어우, 또 박는 줄 알았어. 오! 까다로운 S자 구간에서도 여리저리 고개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치는데. 긴 직선 후에 직각 커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벽을 잘 긁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벽을 긁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차로 벽을 긁어? 계속되는 레이스. 눈 돌아가는 스피드에 손끝, 발끝, 코끝까지. 나 너무 긴장돼. 마지막 코너까지 야끈하게 터. 최종 결승점을 남겨놓은 상황. 골인! 59초! 어떻게 기록이 조금 안 나왔는데 어떠세요? 예. 아, 이 평소에 하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여기서 하려니까 기록이 잘 깨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여줄 맵은 어떤 예. 건가요? 두 번째 보여줄 맵은 뉴욕이고요. 이 WCG 맵은 아닌데 꽤 재밌는 맵이라서 한번 기록 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타임어택 두 번째 맵, 뉴욕 시티 올 파크. 뉴욕 시티 홀 파크는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맵으로 대부분이 직선 도로와 직각 커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이번에도 한번 시원하게 달려봐야죠. 3, 2, 1, 게임 스타트! 여기서 속도를 내려면 벽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벽치기가 관건이거든요. 벽치기 아니죠. 벽치기 맞습니다. 꽁! 치고 그리고 쭉 달려주시고. 다시 꽁! 치고 다시 스피드. 아이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차가 하나도 안 무너지네. 뉴욕 한복판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스피드레이서 류석훈. 이거는 영화야, 영화. 45도 코너링도 스무스하게. 예술인데? 결승전 통과! 기록은? 어? 53초 빵빵! 기록 돌파했네! 와우! 나이스! 지금 기록이 나왔는데 예. 좋게 나왔어요. 되게 본인 기록 깼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기록 깨가지고 기쁘고요. 조금만 더 단축했어도 52초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은 아쉬워요. 달렸다면 무섭게 질주하는 고담의 스피드레이서. 이렇게 빠른 스피드레이서 실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초고속 유석훈의 그 비장의 노하우 뭐예요? 제가 타임어택 하는 거를 잘 보셨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코너를 돌 때 그냥 돌지 않고 벽을 치고 돌았거든요. 그게 고수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벽이라고요? 아유, 이게 회난데 무슨 노하우? 초고수 노하우의 핵심은 바로 벽! 벽을 활용하라! 예,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팁은 일명 벽 긁기라고 하는데요. 중급 정도 되시는 유저분들이 사용하기 좋고요. 코너에서 벽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코너를 빠져나가는 기술이에요. 벽 긁고 코너 돌기는 직선 구간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헤어핀과 같은 끝 코너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기술인데, 코너가 나오기 전까지는 차량을 바깥쪽 가드레일에 바짝 붙인 상태로 나란히 달리다가 코너가 나오는 순간 벽을 이용, 속도를 줄여 재빨리 코너를 도는 것이 포인트다. 예, 두 번째 팁은 벽치기인데요. 이 기술을 잘 사용하면은 상위권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술이지만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벽치고 코너 돌기는 주로 90도의 직각 코너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코너가 나오면 차량을 바깥쪽으로 붙이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다가 바깥쪽 벽을 향해 충돌!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그 반동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안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 코너를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예, 벽을 사용하는 이 기술들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자신도 모르는 새 언젠가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단 레이싱 스피드 레이서 유석훈! 석훈씨, 언제부터 이렇게 고단 레이싱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엑스박스를 샀을 때 같이 샀던 타이틀이 고단 레이싱 1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리즈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다른 레이싱 게임들보다 접근하기가 쉽고 속도감도 빠르고 해가지고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영화 아이언맨에도 나왔었는데요. 아우디 R8이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꼭 한번 몰아보고 싶어요. 어,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MR로 등장하는 아우디 R8! 아이고, 야, 그거 미끄러니 잘 빠졌다. 레이싱 게임이 어렵다고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담 레이싱은 초보분들이 하기도 굉장히 쉬운 게임이거든요. 꼭 한번 구입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올 자 없는 최고의 스피드로 고담 레이싱을 접수할 스피드 레이서 초고수 유석훈. 석훈씨, 앞으로도 명예로운 스피드 레이서 타이틀 굳건히 지키자고요. 꼭이요. 두더지와 함께하는 경품 이벤트 하나, 금주의 방송 퀴즈를 맞춰주세요. 참여하신 분께는 게임도 하고 인기 컨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 GP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경품 이벤트 둘, 금주의 제시어를 보고 두더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맛있는 GP 과자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게임 넷 두더지 게시판을 참고하세요.